미안한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사울은 다윗을 불러 자신의 갑옷을 입히고 투구를 씌워줍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사양합니다. 사울은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 더 있는 이스라엘 최고의 장수입니다. 그가 입은 옷은 트리플 엑스라지입니다. 반면 다윗은 M 사이즈를 입었을까요? 왕의 권유라 마지못해 입어보긴 했지만 자신에겐 너무 크고 헐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갑옷을 벗은 진짜 이유는 그 갑옷이 다윗에게는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다윗은 시냇가로 내려갑니다. 맑고 투명한 시냇물 속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 개를 골라 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쥐고 링 위에 오릅니다. 이제 프로 격투사인 골리앗과 양치기 촌놈의 진검 승부가 시작됩니다. 단판입니다. 골리앗의 입장에서는 애들 장난 같은 한판,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는 물러설 곳이 없는 생사를 건 한판 싸움입니다. 다윗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날 것을 대비해 평소에도 표적을 정해놓고 물매질을 연습했습니다. 나무도 맞추고 바위도 맞추고 날아가는 새도 맞추면서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자, 그러면 양새끼를 물고 재빨리 도망가는 맹수를 맞출 수 있을 때까지 다윗은 과연 몇 번의 물매질을 했을까요? 저는 다윗에 대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지나치게 영웅적인 승리에 치중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청년들이 더 주위에서 보아야 할 부분은 들판에 있었던 다윗의 일상입니다. 다윗이 양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연습했던 물매질 횟수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또 그 물매질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실패했을까요? 다윗은 태어날 때부터 제구력이 좋았다. 그래서 던지면 코스코스마다 빨려들어가서 다 맞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천재들의 창의성은 그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보편적인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생각하고 매몰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현실화시키려고 시도하다 실패에 실패를 거듭합니다. 그러면 실패에 대해 다시 매몰을 합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모범생의 공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창의성은 매우 단순하고 반복적인 수련과 습관화의 결과인 것입니다. 카이스트의 산업 디자인과 배상민 교수는 그것을 방아쇠 효과라고 표현했는데,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그 문제가 뇌에 박혀서 무의식적으로 그 문제를 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연하게 방아쇠가 당겨지는 순간 엄청난 파워를 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된 자의 방아쇠는 하나님이 당기십니다. 다윗으로 말하면 이 물매질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사자를 맞출 수 있을 때까지 과연 몇 번이나 물매질을 했을까요? 세계적인 비즈니스 작가 말콤 글래드웰의 저서 아웃라이어에서 비범한 성취를 이룬 사람, 즉 아웃라이어들의 공통적인 성공 비결은 한 가지인데 그것은 1만 시간의 경험이라고 합니다. 1만 시간은 한 분야에서 전문가로 숙달되기 위해 필요한 절대 시간인데 하루 3시간씩 10년의 반복을 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최소한 1만 시간의 물매질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골리앗을 향한 방아쇠로 당기셨던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1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준비된 자의 방아쇠는 하나님이 당기십니다. 장년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사도세자와 아버지 영조의 이야기를 그린 사도라는 영화가 히트를 치면서 아주 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머니들이 아이들과 함께 사도라는 영화를 보기 위해 극장 앞에서 길게 줄을 서는데 그 이유가 부모 말 안 듣고 놀기만 하면 뒤주에 갇히게 된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괴짝 속에 가두려 하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사울도 다윗을 자신의 갑옷에 가두려 했습니다. 다윗에게 사울의 갑옷은 자물쇠 달린 영조의 뒤주와 동일했습니다. 사울에게 그의 갑옷과 투구는 그가 가진 신념과 권위였고 관습이었습니다. 그의 가치관이자 교육 철학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경험이기도 했겠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경험해보니 이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울의 갑옷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여전히 견고하게 질릴 정도로 기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신앙의 틀, 대학 선택의 틀,
직장 선택의 틀, 배우자 선택의 틀을 부모는 자신의 경험이라는 틀 속에서 청년들에게 입힙니다. 장년 여러분, 여러분의 갑옷을 다음 세대에게 입히지 마세요. 무겁기만 할 뿐 맞지 않습니다.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사울의 갑옷을 벗어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특기로 승부합니다. 매끈한 돌 다섯 개와 물매, 세상이 보기에 정말 볼품없는 무기입니다. 청년들이 그 모습을 보았다면 와 쩐다라고 했을 겁니다. 골리앗도 그 모습을 보며 조롱했습니다. 우리 시대는 왕의 하사품을 소중히 여기는 시대이고 사울의 갑옷을 명품으로 여기는 시대입니다. 사울의 갑옷은 보기에도 좋고 폼내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마치 탐브라운을 입고 람보르기니 자동차를 끌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고 싸움에 나가면 죽어요. 사람들 앞에서 왕의 갑옷을 입었으니 스포트라이트도 받겠지만 그 옷 입고 싸우면 백전백패합니다. 다윗은 왕의 갑옷 대신에 목동의 순발력과 정확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가벼운 복장으로 승부해야만 합니다. 사울의 칼이 아니라 목동의 물매를 들어야 합니다. 사울의 갑옷을 입어야 금수저를 차야 좀 더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썩어빠진 시대 정신에 정면으로 거슬러 싸우세요. 그 대신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소명, 내가 매일 연습한 물매와 돌을 들어야 합니다. 때문에 오늘 연습하는 물매질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 그 연습을 부지런히 하지 않았다면 사울의 갑옷부터 찾을 겁니다. 그걸 입어야 죽지 않을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런데 그 옷 입고 나가서 싸우면 죽습니다. 신학자인 찰스 고의 말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지 않고 일상적인 일을 아주 잘하기를 원하신다. 아, 한 가지 빠뜨렸습니다. 이 돌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데 사용한 돌입니다. 그런데 아직 주머니 안에는 네 개가 더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네 개의 돌들이 다윗의 물매 속에서 어떻게 사용될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준비된 자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물맷돌은 가공할 힘을 발휘합니다. 두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첫째, 한번 이 돌을 날려본 적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이 돌을 날려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둘째, 여러분 주머니 안에 몇 개의 돌이 더 준비되어 있습니까?